안녕하세요.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벨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 에디터 심뷰의 기초적인 조작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유니티 뷰와 심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니티의 화면 구성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. 이제 심뷰에서의 조작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합니다. 처음 생성한 프로젝트에서는 비어있는 씬을 볼 수 있습니다.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큐브 하나를 생성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심뷰의 조작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알아볼 부분은 씬 기즈모입니다. 씬 기즈모는 심뷰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며 심뷰 카메라가 현재 바라보는 방향을 나타냅니다. 씬 기즈모의 각 축을 클릭하면 심뷰의 카메라가 해당 축을 기준으로 씬을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씬 기즈모 아래 펄스프라는 글자가 적혀있는데 이는 펄스펙티브의 줄임말로 현재 심뷰의 카메라가 원근 모드라는 뜻입니다. 이것을 클릭하면 심뷰의 카메라가 직교 모드로 전환되어 원근감으로 왜곡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씬에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.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. 이렇게 앞, 뒤, 왼쪽,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물론 화살표 키를 동시에 눌러서 대각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Shift 키를 함께 누르면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. 다음 방법은 핸드 툴을 이용한 마우스 컨트롤 방법입니다. 단축키 Q를 누르거나 에디터 상단 왼쪽 구석의 손 모양을 하고 있는 핸드 툴 버튼을 누릅니다. 이렇게 핸드 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씬 뷰에 좌클릭 후 드래그하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화면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좌클릭 드래그를 하면 바라보고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궤도를 따라서 회전하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Alt키를 누른 상태로 우클릭 드래그를 하면 확대 축소됩니다. 물론 마우스 스크롤을 회전시켜도 줌 조절이 가능합니다. 맥에서는 Ctrl키를 누르고 좌클릭 드래그하여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핸드툴 컨트롤에서도 화살표 컨트롤과 마찬가지로 Shift키를 누르고 조작하면 이동, 회전, 줌의 속도가 빨라집니다. 그 다음 소개해드릴 조작법은 플라이스루 모드입니다. 플라이스루 모드는 1인칭 게임과 같은 동작으로 씬을 날아다니면서 탐색하는 방법입니다. 씬뷰에 마우스를 우클릭한 상태로 FPS 게임처럼 키보드에 WASD키를 눌러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마우스를 돌리면 바라보는 방향이 바뀝니다. 그리고 Q2키로는 상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심뷰의 기초적인 조작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이 강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이상 벨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